육회 아직도 사서 드세요? 이렇게 드시면 다른 거못 드십니다. 육회용 우둔살 300g을 준비해서 키친타올에 핀 불빼주세요. 쪽파는 두세 뿌리 준비해서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배는 4분의 1 쪽을 준비해 주세요. 껍질을 벗기고 씨까지 제거한 후에 채칼로 얇게 썰어 주시면 좋고요. 채칼이 없으면 감자칼로 한번 썰어 보세요. 어두운 컬러의 접시를 사용하셔야 배가 잘 부어요. 맛소금 4분의 1 티스푼과 설탕 1과 2분의 1 테이블스푼, 비린내를 잡는 맛술도 넣어 주시고요. 통깨도 넣어 주시고요. 참기름도 1 티스푼 넣어 줍니다. 후추 한 꼬집 넣어 주세요. 다진 마늘도 넣어 주시고, 쪽파를 넣고 조물조물 묻힌 후에 밥그릇에 담아 꾹꾹 눌러서 접시에 올려주세요. 가운데 부분은 계란 노른자를 올려줄게요. 노른자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잣이 있으면 몇개 뿌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